그래서 고뇌하고 있는 거야. 지난날의 잘못을. 아하. 어디로 가요? 일로 가야지. 이 왔던 길로 돌아가요. 아니야,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랑했었어. 그래서 프로포즈하고, 물론 결혼식 하기 전에 과속을 하긴 했지만. 자, 이게 지금 양들이 있죠, 여기. 양들이 길망하고 있어, 또. 풍선이다. 양들을 보내, 그렇지. 얘네도 보내. 보내. 아니, 글로 말고! 일단 일로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내리고 더 올려서. 아이씨. 아, 안 된다. 나 가야 돼, 글로! 잠깐 내려와봐. 연마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못 지나가게 지금.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일로 간단 말이야. 얘네들 다시 내려온다. 자, 여기까지만 간 뒤에 여기로 올려보자. 아, 안 올라가네. 여기도 못 가? 더 이상 안 내려가. 여기서 여기 이만.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이것도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가. 일단 저기로 올라가고.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살짝 걸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만 가면 되는데. 됐어요. 아, 내가 못 갔다. 이렇게 되면 내가 못 가.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야, 일로 간 다음에 양들을 눌러. 저로 가. 오케이. Let's go. 더러운 양들, 씨. 그래도 양꼬치는 맛있다. 풍선이다. 또 양들이 길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고 가. 가. 오케이. 한번 응용하기 시작하면 쉽다.
출발합시다. 어디 가는 풍선이요? 뭐야? 타는 게 아닌가 보네? 아, 태워줘요. 출발합시다. 이제 중반 넘어간 것 같아 게임이. 왜냐면 집 나왔잖아. 아, 집을 나와서 이렇게 세계를 여행을 했네. 요트 조그마한 거 하나 끌고. 와, 흰수염 고래도 보고. 인생을 즐기셨네. 처자식 굶겨 죽이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인생을 즐기고 싶었으면. 여우사냥꾼님, 네, 구독 고마워요. 자, 도착했어. 여긴 어디요? 뭔가 이 절벽 위로 올라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양들이 길막이 쩝니다, 여기 지금. 양들 길막이 장난 아닌데? 여기 가봐야 어차피 다시 떨어져. 다시 떨어지고. 이쪽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양들 일단 일로 보내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양들이 있는 데로 떨어질려나? 아이씨, 못 갈 텐데. 못 가잖아. 일로 가라고. 일로 넘어가라고. 갈 수 있나 보자. 여기 좋았어요. 애초에 잘못했다. 여기서 했었어야 돼, 여기서. 아니, 어디 가? 밑으로 가라고. 자, 올라가. 니들 놀라. 아, 거기 말고. 멍청한 양들. 어, 이렇게 높이 떨어졌는데 안 허리 괜찮으신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일단 내려가자.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더 안 되네. 혹시 이걸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아이씨. 아니, 이렇게 해주면 왠지 안 떨어질 것 같았었어요. 이거 안 맞네. 돌은 안 내려와. 아! 맞다, 맞다. 잠깐, 이것도 아니야. 이쪽으로 떨어뜨리게 할 방법.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돌 위로는 안 올라가져요. 여기서 중간에 떨어지잖아. 여기서 일단 이쪽으로 간 뒤에 이거하고 이 플랫폼하고 이 플랫폼하고 다르니까 여기 올라선 뒤에 여기 중간 쪽으로 이동을 시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밑으로 내리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로 이동시킬 수 있지. 이 플랫폼을 내리면 일단 여기 중간 플랫폼을 가죠. 설마 죽을까 이거? 이거 떨어진다고? 설마. 어? 어, 괜찮으시오. 괜찮으시오. 강철로 있네요. 잠깐 여기 다시 올라가 봐. 아, 일로 떨어졌어야 되나? 아, 일로, 일로 여기서 해서 여기 올라가. 플랫폼을 여기 올라가서 밟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거 다시 빼고 이거 떨어지자. 다 왔군! 죽지 않아! 어? 뭐지? 어, 다행이다. 아, 설마 익사? 아니네.
야, 여기 아이슬란드 아니야? 오로라를 보면서 마누라를 그리워하고 있구만. 이미 늙었어. 도대체 세계일주를 몇 년을 한 거야? 눈물까지 흘리네요. 좀 젊었을 때 나가가지고 수염이 하얗게 될 때까지 돌아다녔으면 몇십 년을 돌아다닌 거요. 울잖아 지금 옆 마누라 사진 보면서. 왜 후회할 짓을 왜 해? 오로라. 나도 오로라 한번 보고 싶다. 야, 어디로 떨어졌지, 여기? 극락이요? 지옥이요? 여긴 어디요? 일단 내려갑시다. 지겨, 이씨. 바닷물 똑같은데 왜 숨을 쉬고 있는지는 몰라요. 아니 뭐 지형도 바꾸는 사람인데 뭐.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배가 혹시 자기 배가 난파된 건가? 왠지 느낌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본인 배가 난파됐나 봐. 아래로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게 나을까? 그냥 아래로 갈까? 아니네요. 위다. 아니면 더 아래일 수도 있어. 아, 더 아래네요. 뭐야?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뭔가 보이게 해야 돼. 이 정도로. 점점 어둠 속으로. 이 큰 산 하나가 아주 엄청 길을 막고 있네. 아, 이게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이만큼 올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이쪽으로 올라가봐. 더 내려서 더 내리고 더 내려가.
그럼 못 내려가나요? 이게 최대야. 내려갈 수 있는 최대. 이리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 여기 뭐 열쇠가 있네. 여기다 뭘 숨겨놨나? 아, 집에 돌아왔어. 동네 망했다, 어? 그래도 뭐, 양손에 아주 그냥, 어?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어? 기본 상도인은 있네. 봐봐. 선물은 사갖고 왔어요. 개굴. 개굴. 야, 누워서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휴식하시고 바로 출발하시네.